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보도 매거진 뉴스인입니다. 저는 대선 주자들 대담 진행을 맡은 김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윤입니다. 네, 뉴스인 오늘 초대 손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가운데 한 분이죠.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들 출마 선언하고 경남 방문하고 하면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 참배하는데 안 하셨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연초에 고 진지게도 또 다녀갔습니다. 네. 음,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자 사실 지지율이 올라고 하면은 공격이나 뭐 이런 견제도 많이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그랬던가요?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이 SNS에 비난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사위죠. 그 이제 장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당시에 이제 언론 인터뷰한 부분 지적한 건데, 그니까는 음. 고인을 애도하기보다 자신을 이제 알리는 데 너무 이렇게 신경 쓴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대통령을 오래 모셨던 사람 입장에서 못 지켜드렸으니 죄인이죠. 제가 무슨 말이라도 다르게 드려야 합니다.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제별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정입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지금의 약권끼리. 하면 소연정 이제 여권까지 포함시킨다 하면은 대연정이 될 텐데 대연정을 제안하셨어요. 왜 대연정이죠? 지금 현재 대연정 소연정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국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네. 개혁 과제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수많은 법안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께 가장 강력한 원내의 다수파를 형성해달라. 네. 과반을 갓 넘은 것까지는 고 어렵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염두에 둔다면 5분의 3 이상의 가장 강력한 원내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네. 정부를 이끄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를 이끄는 저와 협치의 수준을 연정수준으로 좀 높이자. 그리고 그 목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국민 여러분께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렇게 국가를 바꾸겠습니다라고 지금 약속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목록을 놓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어,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대한민국의 위기, 우리가 또뭐좀 이따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또 외교 안보적으로 수많은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우리가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회와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간에는 그동안 대통령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협치의 모습을 만들어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이 작동 가능하도록 하자.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로 그냥 끌고 가는 방식도 안 되고 그동안 우리가 여섯 분의 대통령을 (87년) (60) 헌법 이후로 봐왔던 의회의 풍경 네. 끊임없는 정쟁과 날치기와 밀어붙이기와 이제 날치기를 하도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통과될 수 없는 이 구조 네. 이 구조에 대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그 그렇더라도 그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뭐 촛불 집회도 이제 참석도 하시고 하는데 그 촛불 민심이 정권 교체라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 교체 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 새누리당 지금의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과 이제 연정을 한다 그거는 상식이나 또 정서에 또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바꾸는 정부의 지도자를 바꾸는 선거입니다. 네. 다음번 총선 때 또한. 이 촛불광장의 민심이 또 적절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기 그 정부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현재의 의회 분포 사당 체제의 이 의회 분포대로입니다 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헌법이 구체적으로 작동을 해서 국가를 뭔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원 집정부제 비슷한 형태가 될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헌법은 총리를 국회에다가 인준받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총리가 국회에서 인준받는다는 건 무엇을 네. 뜻합니까? 다수파가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총리 인준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왔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총리 좋은 분 추천했으니까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압박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서 장관들 하나하나 다 물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법안 하나하나마다 서로 간에 싸웁니다. 네. 이런 상태로는 사실상 지금 시급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 여야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이 국민 여러분께 지금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네.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당의 지도자들이 정책을 갖고 높은 수준의 원내의 다수파를 형성한다면 저는 그 다수파와 함께 차기 정부를 함께 이끌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지사님이 이야기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모시기도 하셨고요. 안지사님이 자주 쓰는 이 정의, 상식, 통합, 소통 이런 말들 속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지사님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뛰어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우리 역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 것을 믿어서새 것을 알미라 이런 뜻인데, 네. 예, 지나간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후손의 자세는 개승입니다. 그러나 개승에만 머물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새로운 내일이고 새로운 현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혁신과 새로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개성과 혁신, 그리고 잘 이어받고, 잘 이어받지 못하면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것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꾸 과거를 부정했을 때 과거를 모르쇠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뛰어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원칙적인 역사에 대한 자세가 첫번째에제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글에서 지난 작년인가요? 저는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겠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 미완의 역사도 뛰어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대도 뛰어넘겠습니다. 아니, 저는 더 나아가서 식민지 분단 전쟁. 그 가난한 배고픔, 독재, 민주화 이 20세기의 모든 우리들의 그 미움과 원망도 저는 뛰어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듭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임박한 그 관심도 가장 높은 부분 아닌가 싶은데 당내 경선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경선 룰은 완전 국민 경선제로 됐으니까 뭐 당원이든 아니든 1인 1표 제고 그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역선택 논란 한편에서는 그게 오히려 조직력 강한 쪽에서 엄살 부리는 거다 뭐 그런 얘기 또는 또 국민 참여가 높아지면은 뭐 영향 미미해질 거다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전망이나 해석이 있는데 우리 안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과 민심을 이길 만한 장난은 없습니다. 음. 그 어떤 세력이 장난을 훨씬 그 한달과 1 0키라 할지라도 민심과 국민들의 뜻을 못 꺾습니다. 음. 아, 그리고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 예비경선제와 국민경선제의 취지상 그건 원칙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을 지지하고 그다을 사랑도 안 하는데 남의 당 지지하면서 여기 당에 와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취지로 보면 네. 또 국민이란 자격 하나만으로도 누구나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또 민주당 지도부는 그 모든 것을 또 감내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당 정치의 큰 원칙으로서 역산턱을 우려하는 지도부와 선배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완전 국민 경선제로서 국민들의 그 민의를 거스릴수 있는 한두 명의 장난은 통하지 않을 거다. 이 네.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봤을 때 당내 경선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참모들은 이긴다고 자신있게 좀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laughs> 네.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당 정치인으로서 제 소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국민 여러분들은 제의 이 소신에 대해서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새로운 정치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를 지금 얻어나가고 있다. 이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 현안들 사안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쭉 여쭙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께 여쭙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사드배치 문제입니다. 어, 우리 민주당 내로 좀 국한해서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차기 정부로 결정권을 넘겨라.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뜻을 명확하게 이제 밝힌 거고. 근데 안지사께서는 이제 한미 정부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는 필요하다, 찬성한다라는 뜻인지, 뭐 반대하는데 불가피하다라는 뜻인지 어떤 겁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결정 안 합니다. 무슨 건 분명합니다. 결정이 음. 잘못됐다. 예, 건 그렇게 결정 안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시아 제권역 속에서 우리의 이 수는 좋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은 한미 연합 전력의 기초에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 한미 연합 전력에 의해서. 한미의 군사 전략동맹을 통해서 현재 우리 안보와 국방이 짜져있는데, 여기서 합의된 것을 지금 선거에서 담정부를 이끌겠다고 하는 분들이 선거라는 공간 내에서 뒤집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굉장히 해칠 뿐만이 아니라 네. 한미의 전략적 논의의 구조를 논의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한미의 미래를 향한 전략동맹으로 보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 있고 한미 연합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전략 기조 위에 사드의 문제이든 중국의 압력의 문제이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의 지도자는 풀어내야 합니다. 네. 예. 그 차기 정부 그 이거 워딩을 말씀하신 걸좀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 사드를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만들고 주변국과 평화공존을 이뤄낼 수 있도록 차기 정부를 주목해달라. 솔직히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 사드 배치 이게 이제 다른 어떤 현안에서도 다 이제 불거질 것 같은데 뭐 이제 합의와 어떤 그 절충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데. 사드 배치도 그렇고 하든 안 하든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지금 사드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에 지금 핵심적인 우리 국민들의 우려는 북핵과 풍미사일 실험입니다. 네. 자이 문제를 풀어내는 장기적인 전략을 속에서 사드 문제는 풀려야 합니다. 네. 예, 사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장 그것을 논의만 이르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좀될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 의식두 번째로는 차기 정부가 트럼프 미 행정부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이틀 내에서 더군다나 아베 정부의 또 다른 이 정상국가 선언을 통한 군비 무장화 네. 이 무장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는 아주 변함없상합니다. 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를 이끄는 이끌겠다라고 도전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신임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이 협상과 이 국과 외교의 관계는 지금 당장 우리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주제가 없습니다. 예. 음. 데 북핵 문제 같은 건 사실 워낙 중차대한 문제인 게 사실이고 해서 어, 뭐 함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사드 배치가 그러면은 그 북핵 문제 해결에 그 최선의 선택이었느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반대쪽에 있는 불가피하지만 가져가야 된다 찬성한다부터 이제 반대한다 철회해야 된다라고까지 어, 안보가 중요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건 지금 아니거든요 안보 가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긴장감이 높아지고 남북 대치뿐만이 아니라 미중뭐 이제 뭐 러시아까지 포함된 그런 어떤 긴장감이 높아지고 지정학적인 요소를 위해서 한반도가 한반도의 어떤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 지적하는 것도 어~ 이제 뭐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저는 이 스탠스를 가져야만 저의 협상력과 지도력이 더 커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 사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사실상은 미사일 공격의 방어체제로서 높은 유도에서 날라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로서는 이 사드 무기체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근데 네. 이 무기체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나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상 서랑설레하고 있는 무기 방어체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체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한미연합작전과 군사동맹체제에서 국방을 지키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우리의 이 결정 권한을 국제적 분쟁을 통해서 너무 좌지우지되는 이 소용들에 빠지지 않도록 일단은 저는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네. 네. 군대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후보들이 뭐 모병제, 군복무 단축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종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복무 기간보다는 군 혁신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군 복무와 관련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민주주의 직업 정치인으로서 모든 후보자들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선거라는 공간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나라를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나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전략과 철학을 먼저 얘기해 줘야 합니다. 공약이란 이름으로 지지와 이익을 나누는 공간이 민주주의 선거가 된다면 그 민주주의 선거 정치는 실패합니다. 지금 군복무기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젊은 이들에게 군대 복무기간을 줄여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쟁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자유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지도자들의 고민으로 국방과 국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 없이 또 그런 전략 계획 없이 장병의 복무기간을 10개월을 할지 1년을 할지를 먼저 논의하면 그 논의의 본말이 전도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선거가 우리 책임있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물어야 되는 그 선거 공간이 저는 왜곡된다라는 고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시민들, 그까 그러니까 특히나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당장 와닿는 이제 군 복무 기관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이 있을 수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유권자에게 표를 얻고자 하는 그 정치인이라면은 그런 어떤 문제 의식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플 액션 플랜들을 짜고 그래서 그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답, 이러이러해서. <laughs> 공부 단축은 어렵겠다. 이 부분을 먼저 하고 몇년 뒤에 하겠다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바로 할수 있겠다라든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음 정부를 이끌겠다는 지도자가 그 각각의 방면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네, 솔직하시군요. 네이버에 찾아서 그 얼른 외워가지고 말하는 게 공약일 수 있을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를 지휘하겠다는 지도자의 본, 본연의 위치는 국민을 믿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국민 중에는 전문가도 있고 병사도 있고 일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 국민의 역량을 믿고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게 바로 이순신의 지휘력 아니었겠습니까? 똑같은 병사를 갖고 왜 백전백패하는 군대가 되고 이순신은 왜 백전백승을 합니까? 참 그런 측면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우선 뭐부터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한미의 전략적 동맹을 처리하는 문제, 우리의 군사적 자유력을 확보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 이 속에서 좀더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룰 전쟁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공부한 바대로몇 가지 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그거 선거 때 제가 좀 들은 걸 가지고 얼른 얘기하는 게 공약일까 싶어서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토론을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어떤 토론인지 하겠습니다. 음. 하겠지만 저는 이것으로도 저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제가 어떠한 안보와 외교를 갈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북한 지금 뭐핵 문제든 미사일 발사든 등등 해가지고 계속 그 트럼프도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북한을 굉장히 이제 문제 있는 나라라고 큰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보조를 맞춰 나가야겠다라고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또한 강, 당, 가장 당사자로서 함께 그 제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핵이 없는 지구 또 핵의 충돌이 유기가 없는 이 아시아 태평양 연안을 위해서 연안을 위해서. 남북 대화를 매개 해서 우리는 미북 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대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대화를 축으로 해서 미북 대화를 통해서 클린턴 대통령 때는 그 중동에 오래오래, 그 원수처럼 싸우던 그, 그 중동의 양 대상자도 백악관에 불러다가 대화를 시키는데, 왜 우리가 못 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이 미북대화와 이 아시아 권역의 한중일미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까지 포함한 이 국이 또 다른 지난 동서 냉전시대처럼 대륙과 해양세력의 갈등 축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이것의 핵심 첫 번째 키 남북대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부터 대화와 우리가 대한민국이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적 전략은 그 속에서 세워집니다. 이 한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일 문제도 시급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일본 기자에게 위안부 관련 질문을 받으셨는데 안지사께서 대한민국이 10억엔이 없어서 위안부 합의를 한게 아니다 진실을 요구한 것이지. 돈 10억에는 요관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 답변만 봐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안지사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침략과 폭력을 경험했던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또 중학교 때 서로 안 좋은 폭력을 서로 누가 때리고 맞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 사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국가 간의 역사에서 이런 폭력과 침략의 역사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독일 사례를 들어서 그런 진정한 사죄와 사과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 국가가 우리만 침략했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더군다나 그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미일 동맹과 아시아 속에서의 유치가 점점 더 우리에게는 더 압박과 불리한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풀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네. 어떤 경우든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시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과거의 전쟁 범죄와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왜냐면 그 당시에 전쟁 침략자들은 다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네. 이 역사를 풀어내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진실 속에서 화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 진실을 지금 직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분개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부터 많은 수난을 겪었던 아시아 제국가의 시민들과 국가들이 이 과거사 진실을 통해서 아시아의 침략과 제국지 피탈의 역사에 대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그걸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와 냉정한 현실 속에서의 국가의 외교 통상 안보의 이익을 지켜내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하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우리 정의의 문제입니다. 두개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국제사회에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와 인권을 웅 응, 사랑하고 그 역사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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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고자 하는 국가와 시민들과 함께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함께 조직할 것이고 또한 외교 군사 경제 통상 등의 현안을 현안대로 또 한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두 가지 전략으로 한일관계를 좀 풀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대선 전 개헌 논의는 이제 잦아들었는데 어쨌든 개헌이 그 화두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대선 음, 임박하면서 이 개헌은 어,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개헌에 대한 제 소신은 자치 분권 국가로 가는 개헌이어야 된다. 자치 분권. 네. 예,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뽑아서 우리 지역. 소외받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것이 지역 발전의 관건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 대통령 그러면 자기 고향한테만 잘해주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어떻게 5천만 명의 대표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주의적인 정치의 근거들을 우리는 없애고 또 지역 스스로도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뽑지 않아서 우리 지역 손해받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해소시켜 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분권 헌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 개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특위에서도 논의 중에 있고 제가 당선된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주 현안으로 이 개헌 특위에 대한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지금 7년 동안. 지금 또 이제 맡아오고 계시고 하니까는 나름대로 그런 분권 뭐 국가적으로 보자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등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철학 로드맵 이런 것도 좀 많이 숙성돼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현재 17개 광역 지금 자치단체 의 규모는 지방정부로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네. 저는 네. 충청남도로 치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왜 분리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광역 지방정부를 둔다면 그 광역 지방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라고 우리는 그 지방정부를 두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선 음. 광역 지방정부를 둬야 된다라는 거가 전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광역 지방정부를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음, 시질적으로 지방정부 수준 차원에 연방정부 수준 차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명실상부한 정부 수준 차원에서의 광역정부를 둬야 합니다. 거기에 치안, 검찰, 사법까지 줘야 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왜 그래, 그래야만 국민이 주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대강 사업 때문에 금강, 금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 금강 관리는 누가 하냐면 환경부 장관과 중앙정부에 속수되어 있는 지방환경청이 관리합니다. 네. 그 청장이 느끼는 그 물고기의 떼죽음에 대한 압박감도 크겠지만 직접 선출되어 있는 도지사의 압박감을 보통 큰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사대강 사업의 찬반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붙어버리면 공무원인 청장님은 한발 나서지도 못합니다. 음. 자 이런 이런 모든 업무가 결과적으로는 주권 재민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할 때라야만 국민이 주인으로 살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 광역 단위 17개의 단위를 저는 오 플러스 2 경제광역권 정도를 해서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처럼 어, 경제광역경제청의 업무로서 지역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광역지방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 광역지방정부가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다양한 도전과 주민들의 의견들 지역의 단결들을 꾀 하는 지방정부 체제로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 문제도 제가 일거에 확 바꿔서 또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율이 안 나오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개헌을 프랑스가 2003년에 자치분권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거 30년 걸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적어도 이런 광역단위의 지방정부를 하나 정도는 좀 운영을 좀한 두텀 정도 해보면 어떨까요? 아, 뭐, 시범적으로. 그러면 명심상부하게. 그래서 그정부 형태를 어떤 경우에는 의회가 중심이 돼서 한 일곱,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 의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집행부를 꾸리게 만들다든지 네. 아니면은 의회에서 전문 경영자, 시티 매니저를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상태대로 구성을 하든지 정부 형태의 다양성과 권한을 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에 기여했는지 기여하고 있는지를 좀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논리적 이름만 가지고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다해 언제까지 해. 이런 식의 헌법 개정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게 오래 안 걸립니다. 두 텀이라고 해봐야 4년 임기, 8년이면 그 정부가 어떤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높은 수준의 제도적 어떤 그 실천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개헌 필요 없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지방정부 수준 차원의 그 자치분권은 개헌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헌 전이라 할지라도 네. 개헌 전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 경찰 제도라든지. 지금 현재 법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있습니다이 네. 법령을 령만 빼도 달라집니다. 법규로. 예. 그래도 훨씬 자치단체의 일들이 자, 이 권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음. 시행령. 예예. 예. 예, 예. 그 현재의 법, 법률에. 네네. 예. 그래서 어,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상은 지금 다양한 우리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전에라도, 개헌 전이라도 이번 주제는 교육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교육의 뿌리가 아무래도 공교육일 텐데, 이 공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내 자식한테 좀더더 나은 미래를 남겨주기 위한 우리 모든 부모들의 유일한 수단의 교육입니다. 근데 이 교육이 스펙 쌓아서 대기업과 공무원 되는 것으로만 지금 극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과 그들이 개성이 마음껏 꼽힐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하고 이 교육은 보육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에서부터 633, 고등학교 때까지 이르는 국민공통교양과정까지 국가가 이 교육을 통한 모든 국민의 출발선에 공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 이쪽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경제 n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좋은 점수 주기는좀 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실업률, 일자리 문제인데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10.7% 이게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2013년부터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예, 실업률 낮추려면 또 일자리 또 만들어야 하는 거고 할 텐데 그러면 일자리는 음.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지금 현재 있는 절대적인 일자리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 현재 일자리 개수는 있는데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그렇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이 취직해서 일했는데 봉급이 한쪽은 (100만 원이고) 한쪽은 (50만 원이면) 누가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그 네. (100만 원) 가고 싶죠 그니까 이러한 노동 시장의 임금 양극화와 이, 이 양극화의 근저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 또인 서울 기업과 지방 기업 간의 이 임금 편차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 기업들의 실력이 차이가 아니라 불공정한 규칙과 거래 관계의 전 결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충청남도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도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고 1차 밴더 기업, 2차 밴더 기업, 3차 밴더 기업이 있습니다. 3차 밴더 기업은 거의 현대자동차 본사에 20%나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네. 현재 있는 일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배분하는 소득을 보장한다면 일자리가 현재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더 많은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대기업이 내부, 거, 게, 내부 거래와 대기업이 독점적 시장 질서 속에서 중소기업이 그냥 봉급쟁이 사장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의 비민주주와 불공정성을 깨줘야 합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 지배 구조와 대한민국의 경제의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혁신하자라고 하는 논의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네. 또두 번째로는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힘을 좀 키워내야 합니다.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 똑같은 자동차 수직계열화를 통해서도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이 받는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동안 그것이 산별 노조와 노동조합의 힘으로 시장에서 이 똑같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의 평균적 동일 임금이 그 힘에 의해서 협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실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높여서 실제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를 같이 부여, 이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것이 산별 노동조합의 형태로서 실질적으로 임금 시장에 대한 자기의 임금, 어, 배분의 정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해서 배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내 물건 받기 싫어. 그럼 더간도 아, 그래야 자기도 정당한 이윤을 보장받고, 그래야 자기 직원들한테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나쁜 과장님한테 그냥 거의 다길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상태에서, 어, 다, 당신들은 생산성, 저, 저, 내부, 원가 조절을 이렇게 가지고 내년에는 얼마에 납품해? 그럼 사상 자기 이윤은 그냥 딱딱 다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런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어떠한 경쟁력과 임금을 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자기 상품과 기술력에 대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데 네. 중소기업이 뭐 기술 가지고 상품 개발해봤자 납품할 때가 현대, 납품할 때가 삼성밖에 없는데 그 기술 가지고 무슨 돈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이노베이션 안 합니다. 이 구조를 풀기 위해서 국가의 R&D 정책은 집중돼야 합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의 독점 구조를 깨주는 경제 민주화 조치와 함께 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기 혁신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R&D와 기술적 신장을 위한 지원들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조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 이거에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복합 처방이 필요합니다만, 끝으로,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 절망 섞인 말을 이제 과거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어, 나청원서 왔어. 나 부산 출신이야. 살아있네. 아, 이러면서 서로 간에 깊이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인서울 아니면 탁, 그냥 천놈 돼버리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서 대기업의 모든 본사들이 거기가 있고, 대통령도 최다 서울가 있고, 정치 안 하고 힘 있는 사람 은 죄다 서울가 있으니 지방에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지방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내가 봉급을 잘 쳐주더라도 인력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인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패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서울은 서울의 이 과도한 집중 때문에 서울도 손해를 보고 있으니 경제 수도로서 서울 행,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서 세종, 패션과 디자인으로서의, 수도로서의 대구, 정밀 기계공업과 항공산업으로서의 의적 창원과 진해, 뭐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우리가 뭔가 발전을 시켜서 다극화로 가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은 바로 우리에게 일자리를 넓히기 위한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정책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먼저 꺼내주셔서 이걸 좀 당겨서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어, 지금 뭐 이제 기울어진 경제 생태계 바로잡겠다 뭐 이런 뭐 노조, 민주주의 강화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당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방법론을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 느낌 뭐하니까 뭐 이런 지금 기울어진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바로잡으실지. 그 부분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기업이 순화출제라거나 집단소송제라거나 징벌적 배상제라거나 징벌적 배상제는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을 거래했습니다. 몇년 거래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기술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납품단가 조정해서 얼마에 납품하려면 하고 말라 말라고 얘기합니다. 중소기업의 사장 입장에서는 기술 이 빼앗긴 것입니다. 자 이래서 소송을 내면 그 소송 맨년 끌다가 나중에 그 실비 보상 받습니다. 회사 다 망한 다음에 그 실비 보상 받은들 실비라고 해야 그몇푼한되는돈 가지고 무슨 회생이 됩니까? 그렇죠. 예. 자 예를 들면 징벌적 배상제라든지 순환 출자 총의 순환 축자 제도에 대한 엄격화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주력 산업에 대한 집중과 자기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위한 어~ 논의라든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이~ 불공정한 시장 지배 질서를 공정하게 바꿔줘야 합니다.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에~ 우리 그~ 산업 생태계 속에서의 기회는 더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예. 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한 대한민국의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 이 조선업 장기 불황 지금 겪으면서 뭐 경남 같은 경우 거제, 통영 뭐 이런데 경남 경제가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선업 대책 고민해 보셨습니까? 조선업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추격자들 제철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을 포함한 추격자들의 낮은 가격의 이그 추격을 통해서 우리 산업이 유치를 받고 있거나 또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과잉 공급 현상 때문에 베어지는 산업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에 조선 산업은 능동적으로 자기를 구조혁신을 하거나 그 개편을 해서 이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것을 정부가 관료가 또 정치의 논리를 가지고 정책금융을 가지고 계속 연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구조 재편기에 있는 많은 우리 지역, 우리 지역들의 산업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재편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율적 경영의 판단력을 존중해 줄 것이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많은 실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전부는 사회안전망을 좀 튼튼히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수원으로 비교하면 어떤 과수원이든 수중 갱신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이 네. 수중 갱신 기간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또 취업의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정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창원시가 광역도시 승격을 위해서 국회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자리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뭐윤민 의원 다 오셨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확실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분은 없었어요. 안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광역시에 대한 우리 저 창원 시민들의 네. 그 열망과 또그 바램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대하는 경남 도의 입장도 또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구 100만이 나오면 광역이다. 광역이다, 기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구분법입니다. 프랑스에서의 기초단체는 꼬민인데 인구 1000만의 파리도 꼬민입니다. 저쪽 저 프랑스 변방에 있는 3만짜리 도시도 꼬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시장님 도지사님들이 그 단체 급수를 가지고 지금 좀, 좀 싸우시는 건 아닌지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행정적 광역정부의 수요가 무 뭔지를 따져서 그 일을 할수 있는 적정한 지방정부의 크기를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로서 0만 넘으면 도시는 무조건 광역이 돼야 되고 뭐 그리고 (1896년도에) 고종황제 (33년에) 이 남북도를 갈라놨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왜 남북도를 갈라는지를 저도 얼른 잘 모르겠는데, 네. 그때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때 다 갈라진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광역시가 만들어진 것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선거할 때 대선 공약으로 그거으그 당시 내무부 공무원들 일급 자리 늘어난 겁니다. 자 이런 필요 때문에 저는 우리가 광역시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이 쟁점은 혹시 아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나 광역행정단위 내에서 창원시가 좀더 독자적으로 자기가 많은 권한을 갖고 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 좀더 주도권을 갖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나는 지원합니다. 음.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광역과 기초를 나누는이 100만이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이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자, 지금 뭐 꽃, 과일, 한우 이런 거다 김영남법 시행 이후에 이제 좀 타격을 받은 1차 산업들이고 뭐 식당가라든가 명절 이제 유통가에서도 타격을 입은, 입었습니다. 김영남법에 대해서 생각 그리고 지금 현그350가액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laughs> 사실은 저도 지방 정부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저희 이제 충청남도는 이제 뭐 축산도 전국 1등세고, 버섯도 전국의 한70% 우리가 네.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축산인, 임업인 등이 이 김영란법 이외에 겪고 있는 굉장한 어려움을 뻔히 알고 있기에 그걸 뭔가 좀 해결책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근데 김영란법은 또 헌법재판소까지 또 가서 그 법이 적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나간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우리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과 농가들과 함께 이 법의 한 1~2년 정도 과정을 더좀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정의로운 사회와 우리 시민들의 미풍양속과 시민들의 교양과 선물을 어느 범위에서 즉 그것을 갖다가 뇌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하는 어떤 강한 자한테 뭔가 선물을 갖다주는 이 분위기 때문에 문화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강한 사람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선물하고, 네. 이 문화 없이 사실상은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까지 그걸 또 강제하는 건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스승님이나 어르신께 네. 선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 현실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거에서 이 김영란법의 취지가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어, 부패 없는 사회를 가기 위한. 우리의 헌법 정신과 헌법 재판관의 판단되는 판단대로 존중을 하고 또 우리 임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축산인과 농가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화해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수요를 더만드지 저도 정말 고민입니다. 음. 네. 네, 지사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안희정 지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말씀 올렸던 바대로입니다. 좀 다르게 가고 싶습니다. 제가 배웠던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꼭 기억해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던 대통령들의 모습, 제가 봤던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안 좋았던 모습은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이 분단 문제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려니까 의회와 대통령,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기싸움 하면서 대통령이 내가 지도자니까 날 따르라. 이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정책이 달라서 경쟁을 하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좀더 우회가 있어야 되는 나라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상식이 통하는 나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 지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